요즘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매체에서 끊임없이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정보를 쏟아내고 있고 무엇보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우리가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후위기를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잘은 몰라도 기후위기가 그리 간단하게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고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실천하면서 폐기물을 덜 만들어내고 전기를 아껴서 사용하는 일들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고 돌이킬 수도 없는 재앙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일상에서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장 변화를 만들어내야만 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녹색 기후 기술이죠. 녹색 기후 기술이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크게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감축 기술,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초래될 변화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적응 기술, 그리고 감축 및 적응에 복합적으로 기여하는 융복합 기술로 나눠집니다. 기후위기 극복의 핵심이 이 녹색 기후 기술이라면 이제 이 기술들을 개발하면 되겠군요. 녹색 기후 기술은 다방면의 기술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단일 기술이 아닌 다방면의 기술을 동시에 개발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입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정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죠. 바로 녹색 기술 연구 개발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녹색 기후 기술 개발 정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이곳은 대한민국의 녹색기후기술개발정책연구의 핵심 국가녹색기술연구소입니다. 이곳에선 녹색기후기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된 각종 통계와 분석 자료를 생산합니다. CTIS 등 각종 기후기술 포털을 통해 학생부터 연구원, 산업계 인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 기후기술 정보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녹색 기후기술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녹색 기후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녹색 기후기술 개발에 청사진이 그려집니다. 그럼 훌륭한 정책을 통해 녹색 기후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면 더 이상 기후위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또 하나의 문제는 기후위기에는 국경이 없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됩니다. 대한민국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만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파리 협정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협약을 맺었는데요. 하지만 당장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기에는 재정과 기술이 부족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고 돕기 위한 녹색기후기술국제협력연구가 꼭 필요합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대한민국의 국가기후기술협력전담센터로서 녹색기후기술국제협력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국가지정창구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도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역량을 키우고 재원을 연계하며 필요한 기술을 소개하는 국제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국제협력전문기관으로서 몽골의 스마트팜, 부탄의 녹색교통, 케냐의 수처리 기술, 인도네시아의 협력거점센터 개소, 온두라스의 스마트 그리드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며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해왔습니다. 이렇게 녹색 기후 기술 정책 및 협력 연구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국가 녹색 기술 연구소.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국가 녹색 기술 연구소는 지난 2013년 과기부 산하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연구소로 설립되었습니다. 정책연구 분야에서는 기후기술정책연구의 과업을 맡아 국가녹색기술 R&D 정보분석 전담기관으로서 녹색기술 개발 정책을 주도해왔고 국가통계생산기관이자 통계청 선정 우수기관으로 다양한 통계자료와 정책정보를 생산하며 녹색 기후 기술 데이터 허브로 성장해왔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법 제정을 지원하고 녹색 기후 기술 분류 체계를 개발하여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관련 법령과 기준을 수립하는 데도 힘써왔습니다.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녹색 기후 기금, 기후 기술 센터 네트워크,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다양한 국가와의 기후기술 협력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후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쉴 틈 없이 달려온 지난 10년을 뒤로 하고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새로운 이름과 마음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에는 훌륭한 안내자가 있습니다. 여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길잡이가 꼭 필요하죠. 마치 이 등불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거대한 여정이 펼쳐져 있습니다. 누구도 가본 적이 없지만 반드시 지나야 하는 이 여정에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믿음직한 길잡이로서 앞장서겠습니다.